이번에는 밤식빵 성형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 표면 위에 밀가루 살짝 묻히고요.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밖에 매끄러운 부분을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밀고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하나 더 씹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부분에 밀가루를 묻히고 풀어주세요. 자, 위아래로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겨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줘요. 자, 먼저 했던 것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식빵을 성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신다면 편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려야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깔고요. 80g의 밤이죠? 80g의 밤을 골고루, 밑에는 좀 놓지 마시고 골고루, 왜냐면 이게 이제 바깥에 표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주로 밤이 너무 튀어나오면 나중에 반죽이 찢어지면서 토핑이 흘러버려요.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밤을 골고루 놓으시고 골고루 놓으셔야 되겠죠? 골고루 놓으시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음영을 눌러주시고 자,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식빵에다 식빵 만들었으면 이제 팬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팬에다 넣을 때는 이음매가 반드시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내쉬고 주먹으로 눌러서 반죽이 밑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반죽을 팬에다 넣고 주먹을 쥐고 주먹으로 눌러주세요. 반죽이 철판 밑바닥에 붙도록.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밤식빵 토핑 만드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린을 넣고요. 거품기로 균일하게 유연하게 됐죠? 그럼 이제 설탕을 넣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다가 나중에는 살짝 올려주고요. 계란을 넣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 넣으면 좋겠죠? 자, 섞이면 나머지 계란 넣고요. 흔들면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다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베이킹 파우더와 밀가루를 좀 섞은 다음에 넣어주십시오. 채를 치고 난 후에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균일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을 때는요 페이스트처럼 만들면 됩니다. 이제 페이스트처럼 됐죠? 이런 페이스트 상태가 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짤주머니에 물결 무늬 깍지를 끼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에 깔끔하게 암식빵 토핑 반죽을 담아주세요. 담으신 후에 밑으로 내리시고 공기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짜보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짜는데 세 줄을 짭니다. 가운데 먼저 한 줄을 짜시고요. 두께는 두껍게, 그 다음에 가장자리 짜시고요. 이때 짤 때 이제 주의할 부분은 전부 다 짜는 게 아니라 윗부분만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세 줄. 그럼 이게 흘러서 다 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난 후에 아몬드를 얹겠습니다. 자, 아몬드를 균일하게 얹었죠? 자, 이제 오븐에다 집어넣고 굽기를 하면 밤식빵 완료입니다.